이런 게 좋은 거야. 개인 능력으로 벗어나잖아, 어려운 상황을. 알렉스가 제일 잘하네. 너무 이렇게 훅 들어가고 알렉스는 저 잔뜩 쫄은 표정이야. 술래부터 시키는 거 보니까 텃세가 좀 있네요. 오, 알, 오. 어디 가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성민이, 알렉스 리가 내일 모레면 이제 미국에 다시 가요. 가기 전에 오늘 월요일 화요일 그 FC 서울에서 훈련을 또 시켜주시기로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알렉스 리를 픽업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훈련하는 거 보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뵐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와우. 넌 뭐 마실 거 있어? 아, 저는 없어. 오빠 있어요. 잘 쉬었어? 네. 성민아, 오늘 어디랑 어디서 훈련하는지 알아? 네, FC 서울. 심화 훈련 뭐 이런 건 안 한대 오늘. 네. 체력 측정 같은 거? 네. 그런 거 뭐 스피드 측정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네. 서울 상하 월드컵 경기장. 가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경기장은 다 괜찮아 그래도. 애틀란타도 좋잖아 선생님. 네, 시대지만. 야, 거기는 몇만 명 들어오잖아. 네. 새로 지은 것 같던데 또. 그러니까. 2018년에 그지 얼마 안 네, 됐지. 네, 얼마 안 가봤어? 네, 가봤지. 볼보이도 해? 네, 볼보이 했어. 애틀란타 선수니까. 네. 그러네. 훨씬 더 좋은 또 운동장에서 볼보이까지 하는 그 유스 선수였구나. 네. 잠시 잊고 있었어. 이제 가면 한국 언제 오냐?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한 1년 후에 훈련할 수 있으면 다시 오려고. 훈련할 수 있으면? 네, 만약 해주시. 아, 해주면? 네. 할 수 없으면 안 오는 거야? 네, 아니요. 오면 요식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라는 거잖아. 약간 성민이 매니저 된 느낌인데? 아틀란타에 계속 있을 생각이야? 된다고만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네, 좋은 길. 야, 전체 주에서 2위인데 더 좋은 길이 있어? 아니 뭐 네. 다른 나라도 가고 싶어. 아, 다른 나라로? 어디? 저기 뭐 잉글랜드도 가고 싶고. 잉글랜드요? 네. 그럼 만약 한국에서 뭐요? 한국도 생각이 있어? 네, 한국도 생각이 있어. 진짜? 네. 이번에 또 훈련 해보니까 한국도 괜찮은 네, 것 같아? 한국도, 네, 한국도 괜찮아. 아, 근데 여기 진짜 뷰가 진짜 죽인다, 여기는. 오랜이야. 뷰가 죽인다. 형님이 많이 유명해질 거야. 진짜. 제가 이 철수 찍고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아, 진짜? 어디서? 그 나이키 매장 갔는데. 나이키 매장에서 알아봤어? 네, 나이키 매장에서. 그 선생님 잘 따라가고. 안녕. 안녕. 연기다. 너무 이렇게 훅 들어가고 알렉스리 저 잔뜩 쫄은 표정이야. 괜찮을까? 지금 이렇게 훅 들어갈 줄 몰라. 나도 몰랐어 사실. 근데 지금 바로 3시 40분 훈련이니까 네. 웨이트부터 시작하신다 해서 바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 야, 오늘 그렇게 힘든 거 안 해. 가볍게 한다고 그러셨어 이랬는데 웨이트부터 웨이트부터 마지막 세트 남았어. 운동이 항상 이렇게 하나요? 웨이트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쉬다 와가지고 그냥 좀 밸런스 위주로 좀 아직 애기들이라 가지고 애들 중학생 이 좋은 이유가 있네.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스리가 지금 웨이트하고 나왔어요. 지쳐 보이네요. 일단 우리 규현이를 보고 싶었는데 규현이가 그 U14 대표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이 5대2 볼돌리기에 원래 목숨 걸어야 되거든. 그래서 가장 많이 돈이 지출돼요. 간식 내기 뭐 이런 거 하죠. 술래부터 시키는 거 보니까 텃세가 좀 있네요. 가위바위보에서 왔을 거야. 아 근데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다. 우리나라 축구팀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 확실히. 최근에 그런 게 있고요. 너무 있죠. 너무 있는데 각자 나라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 환경에 맞춰서 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나라 지도자분들에 대해서 막 비하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욕설을 많이 옛날 사고방식이 욕설을 많이 하거나 구타가 있거나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기술적인 축구보다는 약간 체력적인 훈련을 많이 시키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새 진짜 많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분위기 엄청 좋잖아요.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양민혁 같은 선수들 보면 벌써 이제 중국을 위해서 프로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갖춰지고 있고 나는 한국에 있는 그 축구 시스템이 이제 무조건 선진 축구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이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지도자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나라 시스템도 조금 더 어린 선수들을 많이 그 대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장착이 된다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뭐 외국 묻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아직도 그런 뭐 화내고 욕하고 이러신 지도자 있어요. 그분들. 근데 그 몇몇 지도자분들은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분들이 뭔가 매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 난 여기서 하고 싶다니까. 요거는 이게 콘 사이에 있는 선수들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변형된 부분전수 훈련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지도자분이 어떤 게 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옵션을 하나씩 막 집어넣는 거죠. 그 훈련을. 아마 알렉스리는 이런 훈련을 처음 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때 훈련한 거 보니까 1대1만 하더라고. 어우, 알렉스. 우리 연우기가 패스를 줬어요. 계속 하나씩 엮어야지. 오, 알, 오. 아, 알렉스가 훨씬 발바닥이 좋다. 그 발바닥을 끌어서 자기 볼로 만드는 소유력이 좋은 거 같아요. 타이밍도 잘 알고.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패스가 두세 번 연결되는 게 진짜 어려워. 거기다가 라인까지 쳐가면서 그 본인들의 어떤 부분 역할을, 미션을 줘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되게 어려워. 머리도 엄청 써야 돼.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부분 훈련을 하는 거지. 축구 훈련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 사실. 마지막에 갔을 때는 리턴 주고 넓혀서 월패스 주는 거 컨트롤해서 슈팅까지 하는 거. 그게 마무리. 그렇지. 그렇지. 나한테 볼이 이렇게 힘들게 오더라도 우리 편한테는 패스를 잘 줘야지. 되게 좋은 선수. 저기 못 넣고 이러면 쏟아야 돼. 형 어땠어? 재밌었어요. 애들이 워낙 잘해서 좋았어요. 같이 훈련하는데.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그래도 재밌었지? 네, 재밌었어요. 덕분에 훈련 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 지금 멘트는 괜찮았는데. 다음에도 또 네. 매년 와, 매년. 네. 매년 오면은 훈련할 수 있게는 우리가 좀 많이 도움을 좀 주도록 하고 커가는 걸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 그 UMG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 한마디 하고 네. 끝내자. 긴장돼?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긴장되면 영어로 해도 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I'm thankful for the opportunity he gave me and I'm really grateful that I got to train here, and that's it. Thank you.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 해주세요. 네, 그렇대요. 어쨌든 성민이를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짧은 인연이긴 한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받아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성민이 실력을 정말 보이고 싶어서, 사실은 잘해서 저희가 소개를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유망주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과연 지금 우리나라 U15의 나이인데 그 나이대 선수들과 비교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본인도 궁금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 미국에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또 될 수도 있고 국가대표급 되는 선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볼 수도 있죠. 오늘 FC서울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급의 선수들이 다 모여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훈련을 안 시켜줘요, 근데. 근데 흔쾌히 또 이제 저희 UMG에서 이제 하시는 것들을 보시고 부탁을 또 들어주셔서 이렇게 성민이가 왔는데, 본인한테도 대단히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UMG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부상당하지 말고, 네. 그리고 많이 먹고, 많이 먹어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지? 네. 고생했어. 내일 훈련 마무리까지 잘하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 훈련 잘하고. 아. 고생했어. 내년에 보겠네, 내년에.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아쉽네요. 늘 헤어지면 늘 아쉬운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요?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짠하지. 근데 뭐 짠할 거 있나? 미국에 잘 사는데. 눈이랑 너무 말이랑 다른데. 내가 제일 짠해.